린바는 왜 인지자를 사용하나요? 내가 패턴을 뜰때 인지자를 쓰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패턴은 앞 두쪽, 뒤 두쪽이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앞 한쪽, 뒤 한쪽을 뜨고 원단을 접어서 재단을 하면 네 쪽이 됩니다. 그래서 패턴은 4로 나눌 때가 많아요. 자, 이번엔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센치로 102cm가 나오네요. 자, 102를 4로 나누면 아, 머리 아프죠? 25.5cm. 자, 이번에는 인치로 한번 재볼게요. 자, 40인치가 나오네요. 4로 나누면 10인치. 계산하기 굉장히 편하죠? 인치 참 쉽죠? 이처럼 인치는 센치보다 4로 나눌 때 너무 쉬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인치 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인치는 크게 8칸으로 되어 있어요. 8분의 1, 8분의 2. 자, 8분의 2는 약분이라는 걸 하면 4분의 1이 돼요. 자, 8분의 4도 약분을 하면 2분의 1이 되고요. 8분의 4, 6, 8분의 6도 약분하면 4분의 3이 되고, 8분의 8은 1인치겠죠. 어려우시죠? 자, 그럼 원리 이런 거다 잊어버리세요. 자,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가운데는 2분의 1. 두 번째 칸은 4분의 1, 네 번째 칸은 4분의 3.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4와 4분의 1은 어디죠? 아우, 잘하셨어요. 5와 2분의 1은? 아우, 빙고. 6과 4분의 3은? 아우, 잘하셨어요. 박수! 자, 그럼 이번에는 패턴으로 다시 와서 4로 나눌 때 인치 보는 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허리가 28인치일 때 4로 나누면 4, 7에 28. 오, 7인치 딱 나오죠. 자, 이것만 외우세요. 자, 4분의 1은 1인치다. 자, 허리가 27인치를 4로 나누면 자, 6, 4, 24, 25, 26, 27. 자, 27을 4로 나누면 6과 4분의 3. 이해가 가시나요? 머리가 아프시나요? 자, 허리가 30인치를 4로 나누면 4, 7에 28, 29, 30. 30을 4로 나누면 7과 2분의 1이에요. 자, 제가 센치보다 인치를 쓰는 이유는 패턴을 4로 나눌 때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25인치를 4로 나눌 때는 35인치를 4로 나눌 때는 자, 정답은 6과 4분의 1, 8과 4분의 3이었어요. 자, 이 문제를 맞추셨다면 당신은 천재. 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처음으로 고!